투아웃 3루가 됐습니다. 다섯의 김규미 좌중간 쪽으로 갑니다. 김규미는 타고 좌중간 안타됩니다. 3루 주자를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 자, 3루까지 가요. 3루까지 가요. 김규미 3루 1타점 적시 3루타 넥센 히어로즈 오늘 등록된 김규민의 적시타 점수 한 점차 3대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정석 감독의 오늘 김규민의 선발 출장은 정말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지금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네, 그리고 김혜성의 타구가 적시타가 되면서 3루 주자 불러드렸습니다. 그리고 타자 주자 1루까지 넥센 히어로즈 동점 만들었습니다. 김규민 그리고 김혜성의 적시타 동점 3대3입니다. 자 지금 위기에 빠져있는 넥센 히어로즈의 히어로가 될 수 있는 두 선수가 이 젊은 선수들이 지금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동점이 된 상황에서는 또 SK 쪽에서 실책이 나오면서 역전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센터 쪽 김하성의 타구로 적시타입니다. 2루 주자는 여유있게 3루 돌아서 홈까지 타자 주자 2루에서 멈춥니다. 김하성의 적시타 오늘 4번 타자 자리에 이름을 올린 김하성의 적시타 역전 적시타가 됩니다. 4대3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잡아주는 경기를 최근에 보여주질 못했었는데 예. 오늘이야말로 넥센이 보여줄 수 있는 야구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어요. 공격 쪽에서 네, 특히나 오늘 4번 타자 이름을 올린 김하성 선수가 타점을 계속 기록해 주면서 역전의 적시타까지 때려냈습니다.